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디든 찾아가서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를 선물하고 있는 드림 라이프 클래식의 유정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잠시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72년 4월 17일생이에요. 쥐띠고요. 여권에 나와 있는 키가 178cm이고 몇 분이 웃으셨는데 아마 제 몸무게 때문에 웃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 몸무게하고 똑같은 주파수에서 지난 한 13년간 라디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극동방송 주파수예요. 106.9MHz, FM 106.9MHz고요. 그 유정현의 내 영혼의 클래식이라는 프로를 매일 밤 10시에 진행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클래식의 유정현입니다.로 시작된 프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다 이분으로 알고 들으신 거예요. 한밤의 TV연예 진행하셨던 유정현 씨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또 성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또 같은 바리톤이고 하니까 아 이분이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8년 전에도 그 국회의사당에 가서 공연 사회를 봤는데 그 포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회니까. 근데 제 사진이 없고 유정현 씨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나가 불이 열테라. 좀 크게 백나가 불이 열테라. 네. 무슨 뜻일까요? 100번 라디오 나오는 것보다 한번 텔레비 나오는 게 낫다라는 뜻인데 그 2019년도에 제가 KBS 인간극장 요리하는 성악가 전준환 씨 편에 5회 중에 3회 정도 나왔어요. 근데 분량 한 3분 정도. 근데 이게 12.8%가 나온 거예요. 시청률이. 또 전국 방송이잖아요. 그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문자도 한 30여 통 받았어요.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10시 그렇게 해도 그래서 백나가 불이 열 테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마이크 잡스예요. 네, 어제 오늘도 마이크 잡스입니다. 아재 개그인데 그래서 마이크 잡스 TV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9,005명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오늘 만 명 채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또 사랑이니까 함께해 주시고 또 번개탄 TV 예,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정말 멋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탄 TV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번개탄 TV를 위해서 지금 한번 격려의 박수, 또 환호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제 이 마이크 잡스 TV에 제가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한 200, 30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진돗개, 이제 2살 3개월 된 송이라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올리면 기본 2,000 조회수 그리고 18만 조회수가 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송이 영상입니다. 잘했지? 언니 잘했지? 네, 피아니스트 유은서 양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진짜 예쁜 강아지 키워요 자랑하려고? 네, 그게 아니고요. 어때요? 강아지인데 이 음악을 딱 들으면서 집중을 너무 잘하죠?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중을 얘보다 못하면 네, 차마 제가 네, 방송 중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부터 초집중을 해서 멋진 여행을 한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연주곡을 통해서 또 다양한 우리 자녀 세대들, 어린아이들을 위한 곡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곡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 그래서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 이병란님을 초대를 했는데요. 이 두 곡 모두 자작곡이에요. 여행가자라는 곡, 그리고 레겐보게는 이제 독일 말인데 무지개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슬기로운 산촌 생활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 시그널 뮤직이에요. 처음 오픈할 때 나오는 곡인데 그걸 직접 작곡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행가자 레겐보겐을 두 곡을 우리 박수로 우리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 이병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브라바 시작. 네, 다시 한번 크게. 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브라바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시는 분, 브라바. 브라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느 나라 말이죠? 이게? 이태리 말? 그죠? 자, 이태리 말 맞습니다. 그 이태리 말인데 오늘 브라바, 브라보, 브라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태리 말, 이태리어 사전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발음 기호가 없어요. 발음 기호가. 그냥 보이신 대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는 이태리 말 뭐가 있을까요? 피자, 스파게티, 또 뭐가 있죠? 알레그로 모데라토,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이태리 말이에요. 발음 기호가 없다 보니까 노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태리말의 특징은 남성 명사 뒤에 오가 붙어요. 오. 뭐가 붙는다? 발레하는 남자를 발레리노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발레하는 여자를 발레리나. 그죠? 여자니까. 그러면 마리오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같은 어원의 여자 이름이 마리아예요. 아, 이제 감이 잡히셨죠. 자, 슈퍼마리오가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잘했어요. 그러면 브라보. 그렇죠? 같은 어원의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자, 성모 마리아님이 나오셔서 미사곡을 한 곡 불러요. 키리엘레이손 엘레이손 불렀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럼 뭐라고 한다?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 아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브라보, 브라바는 잘하셨어요. 브라비는 뭐냐면 두 명 이상 복수형일 때. 자, 마에스트로가 거장이란 뜻이에요. 뭐 지휘자들 중에 뭐 마에스트로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강마에 뭐 들어보셨죠? 근데 마에스트로가 두 명이 있다. 그럴 때는 복수형일 때는 아이가 붙어요. 그래서 브라비라고 합니다. 이 마에스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 이 마에스트리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남성 성악가들 아주 정말 탁월한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분들이 한 60명이 모였으니까 복수형이라 이 마에스트리라는 합창단도 있습니다. 자,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브라보 시작. 브라바. 브라비. 자, 내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아멘. 예,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제가 참 이 곡만 들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그런 곡이에요.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새 찬송가 199장이죠. 아, 모르겠는데 이것만 딱 부르면 그냥 울컥하게 되는 그 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곡을 우리 트럼보니스트 이성훈 님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옛날 과거 또 우리 엄마 생각 많이 나실 분도 계시고요. 아버지 생각 나실 분도 많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자, 트럼보니스트 이성훈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한길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배경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참 많아요. 주로 곰 쪽이에요, 곰. 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쿵 팬더, 코카콜라 백곰.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어린아이들을 만나는데, 자, 노래하는 순례자로 네, 화면 전환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 할 때는 뽀로로에 나오는 포비. 여러분 안녕? 나 포비야. 그럼 애들이 진짜 포비로 믿어요. 아이들은 귀에 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스라는 별명이 있고 또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제 별명은 바로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의 노래. 제가 왜 순례자냐면 저희 어머님. 나의 사랑한 책 들으신 거 어땠어요? 좋았죠?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 순자 레자세요. 제가 아들이니까 순례자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처음에 저 어렸을 때는요 이별이란 뜻 헤어졌으나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성경책이 하도 닳고 닳게 봐서 헤어졌다 헤어졌으나 지금 처음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예. 가사 자막 보내다가 보니까 성경책을 하도 많이 보신 어머니가 그래서 성경책이 오래됐고 그래서 헤어졌다라는 그 뜻이었어요. 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사람들이 저보고 모태신앙인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집은 원불교 집안이었고 제 이름은 심지어 점쟁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정현이, 정치할 때 정, 그리고 나타날 현.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저보고 그랬대요. 얘가 장관이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예. 제 생각에 그 점쟁이님은 손가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네.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그 1977년도입니다. 이건 제 중학교 때 모습이고요. 여러분 오른쪽 이쪽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님 이순례 권사님이시고 제일 절친이었던 박소엽 전도사님이신데 그 사이에 제가 네, 금식 중이라 되게 네,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3일째요. 금식 3일째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그렇게 금식을 시키셔가지고 저렇게 네, 뭔가 좀 배고픈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1977년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여동생이 와 있는데 저기 제 여동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동생이 예. 어딘가 막 아팠어요. 병원을 가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의도에 사시는 어떤 엄마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여동생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주로 간증은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낫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와 있습니다. 있고 이따가 보시면서 좀 닮은 사람 누군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가니까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되신 거예요. 어머님은 가수가 꿈이셨어요. 목소리는 그 양희은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빛깔을 갖고 계시고 그 송정미 사모님 아시죠? 송정미 사모님과 양희은 선생님은 약간 그 목소리를 섞은 듯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데 교회를 가니까 뭐가 있어요? 찬송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요 5살 때 이제 교회를 이 여의도로 이사 간 이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까운 곳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몇 곡씩 부르세요? 보통 두 곡 세 곡 부르시죠. 네, 저희는 최소 12곡
완전 숫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2곡씩 하고 제가 어디 아프면 병원을 안 데려가시고 바로 오래요. 그럼 저를 눕히고 보혈 찬송 메들리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럼 제가 지쳐서 막 병이 낫는. 이건 약간 제가 이제 좀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찬송을 찬양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특이하게도 성령 세례를 기도하다가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받으신 게 아니고 성가대 퇴장송 듣다가 성령 받으셨어요. 120명 정도 되는 성가대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다 걸어가시다가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때 정말 변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 달에 한번 저를 밤 10시쯤에 저를 오라고 해요. 그리고 찬송가 1장부터 피세요. 그리고 판소리 완창하듯이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거의 다 아셨어요. 물론 모르는 곡은 좀 넘어갔겠지만 그거를 완창을 하셨어.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뒤에 한 7번 아멘까지. 그러면 저는 1시간 듣다 잠이 들고 어머니는 새벽 4시 정도까지 왜냐면 중간에 필 꽂히는 찬양은 무한 반복을 하셨어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힘내어 워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의 되게 비슷해요. 그냥 단순 반복인데 정말 하나님 만날 때까지 부르는 무한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저는 그렇게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찬송과 찬양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어머님이 그거를 언제 하나님 쓰임 받으셨냐면 저희 어머님이 노래를 잘하시니까 우리 구역장 식구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한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축가를 어머님이 담당하셨어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셨고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때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밤새워서 찬송가 부르셨던 어머님은 언제 크게 쓰임 받으셨냐면 장례식장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70년대, 80년대잖아요. 고인이 되신 분이 크리스천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면 가족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일단 조가를 부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딱 하면 일단 거기서 한번 터치를 해. 뭔지 모르는데 감동을 받아요. 그 친척들이. 자, 그리고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님이 마이크를 잡으세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부터 마이크를 잡, 원조 마이크 잡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뭘 하시냐면 위로와 평안의 찬송가, 장례 관련된 찬송가를 1시간 동안 부르세요. 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장지까지 가는데.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그다음에 뭐 너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등등 추억 같은 찬송가를 라이브로 마이크를 잡고 그때 전도회 황금어장이에요. 그 버스 안은.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2000년도에 너무 빨리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그 모친상 그 장례식장이 거의 천국 잔치였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가 그 장례식 가는 버스 안에서 찬송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라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님을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주일학교 간날 5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갔지만 이제 6살이 되니까 유치부를 가게 됐거든요. 갔는데 맨 앞이 이제 신입반인 줄 알고 저를 앉히셨어요, 어머님이. 그리고 어머님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한 10분 정도 흘렀는데 옷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순복음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옷도 나눠주게. 그게 성가복이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 성가대를 하면서 그렇게 자라났고 늘 어머니의 찬양하는 모습, 그거를 제가 보고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장례식 때 새벽에 꿈을 꿨어요. 바로 이 꿈이었어요. 제 후배들과 함께 막 찬양하는 모습을 꿈으로 막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못다 하신 그것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될수 있는 한 장례가 나면 제가 조가를 좀 불러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귀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던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것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또 많은 찬송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거는 제가 힘들고 어려고 아플 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찬송가가 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참 찬양으로 저를 키우신 어머님을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들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윤정빈님을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부를 찬양은 제가 부를 찬양은 주의 은혜라입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그 되게 히트친 유튜브 영상 있어요. 전과자라고 혹시 아세요? 그 무슨 대학의 모든 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는 건데, 최근에 한양대학교 성악과 편에 그 마이크를 찢으신 분이 계세요.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애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가 좀 찢어지진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주의 은혜라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그렇게 소리쳐 열창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냇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냇물이 흐를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들? 졸졸졸. 왜요? 왜 졸졸졸 소리가 날까요, 시냇물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그냥 동요 때문에 그렇죠? 시작!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꾀꼴. 아, 다 성가대 출신들인 것 같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졸졸졸 소리가 날까요? 호수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 노래는 소리에 대한 말이 1도 없어요. 호수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내 시냇물은 흐르면서 뭐랑 부딪히죠? 자갈과 바위와 돌과 부딪히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매일 막 기쁘고 막 긍정의 힘이 뿜뿜 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주체 못한다. 이거 너무너무 좋았어. 혹시 주변에 있으시거나 자기가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떠세요? 삶이 녹록치 않아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분명히 친했는데, 주 안에서 되게 친했는데 어떤 걱정이 커지고 근심이 있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인생이고요. 마치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 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니 그것이 내게 은혜였어요.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됐어요. 그 힘들고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그냥 편안하고 좋고 좋은 차가 생기고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아파트 평수가 막 커지고,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초가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휘황찬란한 세상의 잣대로 보는 그냥 겉모양이 좋아 보이는 것 오래가지 않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거기엔 있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큰 바위가 있다면 바로 우울증이에요. 제가 우울증을 크게 한세 번, 네번 정도 심하게 앓았어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24시간 중에 단 1초가 기쁘지 않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병. 야, 정말 헤어날 수 있을까? 수없이 반복했던 그
우울증이 저한테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다 나눌 순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나눌게요. 저희 어머님이 2000년도에 뇌종양 수술 받으시고 한 27시간 받으시고 11개월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1년은 제가 어떻게든 잘 버텼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겪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하고 너무 친밀했고 친했고 늘 기도원가서 함께 기도했고 저를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잘 키워주셨는데 특별히 엄마가 되게 밥을 맛있게 잘하셨어요. 손맛이 있으셔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그게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 삶에. 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 이제 학교 그냥 한 학기 남겨서 그냥 4학년 2학기 딱 한 학기만 하면 졸업인데 그냥 자퇴하겠다고 갔어요. 그만두겠다고. 교수님이 놀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진짜 폐인이 될 수도 있다. 야, 절대로 자퇴하지 말고 휴학을 해라, 차라리. 대신 독일에서 온 중학교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이제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한글을 네가 좀 매일매일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딜을 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좀 있었어요. 저 바로 휴학을 하고 다음 날부터 그 친구를 만났어요. 한글을 가르치려고.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저보다 조금 더 우울한 거예요. 상황이. 그거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충분히 들어주고 그때부터 제가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막 써줬어요. 세 통, 네 통 정도 쓰는데 제가 먼저 변하더라고요. 제가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가 한 일주일 단위로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7통, 8통, 11통 딱 썼을 때 제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야, 평생 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아,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걸 내가 보니까 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노래가 막 잘 될 때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11통 편지 쓰고 저는 우울증에서 완전 해방됐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이 친구도 한 달 후에 좋아졌어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멀쩡했다. 한 세 번 정도는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화이팅! 하고 밥 사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났을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런데 제가 같이 아팠잖아요. 동병상련.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아프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저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제가 우울증 걸려보니까 밑바닥까지 딱 내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도 다 한 번에 들어갔고 시험도 늘 뭐 어느 정도 잘 봤고 늘 부모님의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늘 근데 우울증에 딱 걸려보면서 그 어떤 누구가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당해보니까. 아, 마음에 뭐가 있었구나. 몸이 느려지잖아요. 의욕도 없고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네, 그래서 우울증 덕분에 저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서 그때 감사했어요. 아주 작은 감사가 시작돼서 그게 변해서 큰 감사로 변하고 그래서 우울증에서 완전히 넘어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생겨서 제가 15년 만에 또 우울증이 한번 왔어요. 매일 나와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다시 잘 극복을 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4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그들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토닥토닥 잘했어. 오늘도 네가 최선을 다했어. 비록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넌 잘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아, 여러분들 먼저 나를 잘 사랑해야 우리 다른 가정, 우리 부모, 형제, 네, 친구, 이웃을 잘 보듬을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번개탄 TV에서 드림라이 클래식 초청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 번개탄 TV가 하는 그 열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모아진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중학교 친구가 지금 잘 성장해서 아주 멋진 청년이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만 줘도 큰 효과가 있어요. 아, 내 옆에 누군가 있구나. 그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보니스트 이성우님을 또 다시 박수로 모시고요.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는 곡이죠. 트럼본으로 연주하면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기대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트럼보니스트 이성우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놀라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이 요게벳의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 연주 들을 때 가사가 막 자동으로 뜨죠. 야, 그럼 평소에 이 곡을 많이 부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무대 전환할 동안 우리가 행복을 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라는 거,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그 아침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굴 만나서 정말 반갑게 인사해주는 누군가 있다면 하루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그렇게 많이 하시면 좋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제 여동생도 와 있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을 많이 괴롭혀가지고요. 나이가 들어 미안해서 그래도 조금 잘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여동생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엄청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짧지만 이 행복을 주는 말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다 아시는 분과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크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참 좋아, 마지막입니다, 사랑해. 네, 아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표정들이 완전히 바뀌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번개탄 TV가 준비한 드림 라이브 콘서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 중에 또 요즘은 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또 60대이신 분들 그리고 50 중반 이후의 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김광석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하셔도 좋겠고 네, 그래서 우리 이병란 네, 크로마틱 하모니카 이병란 연주자님이 나오셔서 네,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박수. 네. 저는 이거 청원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60대는 노부부가 아니에요. 75세 정도 돼야 조금 이제 노부부 할 수 있지. 60대는 청춘이에요. 그죠? 우리 농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표가 제 목표가 60세까지 농구하자인데 지금 상향됐어요. 왜냐면 유튜브 봤더니 80대 할아버지들이 농구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60대는 청춘입니다. 네, 인생은 60부터. 그러니까 한 살이에요, 한 살. 네, 아멘 하셨습니다. 아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음악이 주는 힘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지금 들으실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클래식 음악 1번으로 늘 깔아놓는 건데 까발렐리아 루스티카나라는 오페라의 간주곡 인터메조라는 곡 아주 유명한데 보통은 다 연주곡이거든요. 오케스트라가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연주를 하는데 여기 이제 좀 가사를 붙여서 우리 소프라노 윤정빈님께서 이태리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이태리어로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할 만한 곡이죠. 네, 그리고 우리 드림 라이브 클래식의 수석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언 읽고 잠들자. 이게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달력을 넣어두신 것 같아요. 시편은 150편이에요. 그죠?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30일날, 31일은 그날 저기 하루 쉬시면 되고,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어요. 오늘이 5월 2일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 읽었고, 오늘 자기 전에 잠언 2장을 읽고 잠들 거예요. 1년이면 12도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오신,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 이 곡을 바치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한국 가곡이에요. 시간에 기대어라는 곡인데,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께서 부르신 곡인데, 또 우리 김승환 선생님, 제가 애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 시간의 기대어를 들려드릴 텐데,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톤 김승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얘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가 브라보. 네. 너무너무 잘하죠. 네. 아우, 몇 분이 울고 계십니다. 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눈물을 닦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졌습니다. 이게 9시에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9시에. 더 해도 돼요? 진짜? 9시에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럼 2시간 더 하겠습니다. 자, 인류 최고의 문화 사역자가 누구일까요? 질문. 정답은 보통 교회에서 이런 질문할 때 뭔가 어렵다, 답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맞췄어? 아빠가 맞췄어? 야, 좋은 아빠다, 그지?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에요. 굳이 이곳에 안 와셔도 돼요. 또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구속, 우리 죄사함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최고의 문화사역자잖아요. 신인데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그 아픔과 고통과 감정을 다 느끼시면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드림라이프 클래식이 조금이나마 예수님 좀 흉내내고 싶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막 어디든 찾아가요. 어디든 찾아가고요. 병원을 가기도 하고 학교를 많이 갔고요. 코로나 2년차 때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영등포 쪽방촌 그 철길 밑에서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공연을 선물하기도 했고, 예전엔 연탄 500장 깔고 500장에서 누가 노래하고 내려와서 연탄을 막 나르는 그런 일을 조금 서포트해 주기도 했었고,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 흉내 내려고. 예술의 전당이나 뭐 이런데 올 수 없잖아요. 많이 바쁜 사람들. 그래서 아까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직장인들이 문화 소유자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 중에 제가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이 학교예요. 드림피플 300이 뭐냐면, 제가 코로나 전에 파주에 있는 한 중학교를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음악실에 피아노예요. 여기 보시면 검정 건반이 날아가고 없어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쳐봤는데 우주에 아주 신비한 소리가 났어요. 피아노 소리가 안 났어요. 조율을 15년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가창시험 같은 걸 봤어요. 원어로. 그렇잖아요. 아니면 술마레 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산타루차도 이렇게 한국말로 써서 그렇게 했어요. 암브루넴 포르템 도레 다시데 다일린덴 바움. 보리수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동요를 전혀 몰라요. 동요를 잘 모르고 가창시험 때 케이팝이나
그런 걸 부른대요. 아, 괜찮아요. 음악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400년 후에 음악대학 한국가곡 실기시험이 뭐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400년마다 큰 음악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 그 바로크 뜻이 뭐냐면 기괴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 당시는 그 바로크 음악이 처음 들었을 때 이상했어요. 기괴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기괴하다고 생각해요? 바로크 음악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은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동요를 좀 알면서 그렇게 K-POP을 시험 보는 건 괜찮은데 동요를 하나도 모르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한번 사서 봤어요. 8종 교과서 막 갔더니 뭐 소녀시대 노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변화하기 때문에. 하지만 동요는 알고 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야 300명한테 만 원씩 후원을 받자. 그러면 한 달에 두 군데 학교를 찾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출연자들한테 페이를 해야 되니까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서 300명이 막 모아졌어요. 실제로 된 다 그 조건이 있었어요. 피아노가 없는 학교,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학교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향을 설치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자, 울릉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중학교가 우산중학교예요. 그래서 우산중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 한번 세보세요. 58명인가 그래요. 음악가가 4명이었고. 자, 횡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우가 떠올라요. 그죠? 저는 공군중학교가 떠올라요. 자, 여기도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가 없는 저 도서관에 의자를 싹 밀고 아이들에게 음악 선물을 해드렸어요. 자,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9시 끝내야 돼요? 하라고 할 땐 언제고? 곰 두 마리가 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꼭 네 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아재 개그인데 못 알아듣으시네요. 우리의 사명이다 해서 4명을 데려왔습니다. 네. 자, 9시에 끝내라고 그러셔가지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김한길. 네. 자, 크로메틱 하모니카 이병란. 자, 소프라노 윤정빈. 바리톤 김승환. 트롬보니스 이성훈. 네. 네, 마이크 설치할 동안 또 제가 시간을 좀 끌어야 되긴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자, 우리 번개탄 TV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어땠는지 영상 찾아가지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 안에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 계세요. 특히 이분, 와, 리허설 때부터 이러니 살이 안 찌지. 내가 이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정말 많은, 안 보이시지만 네 분, 다섯 분들이 이제 포진해 계세요.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쫙 뒤에 계시는데요. 박수. 김명희 전도사님, 김명희 전도사님, 네, 김명희 전도사님께 박수. 저 뒤에 계신 분. 자, 우리 또 네,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네, 50이 넘으니까 이름은 한 100번 들어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박삼수 형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자리고요. 오늘 이 무대에 저 두 분이 이제 부자지간이에요.
아빠와 아들이 오늘 함께 첫 무대를 섰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요. 네, 5월로 바꿔서 부른 게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5월로 바꿔서 드리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참 좋으신 분,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